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 로마 교회의 믿음, 로마서 1장 8절 한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도가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노자의 말 중에 도가도 비가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 즉 진리는 그 자체로 포착이 되지 않으며 상이라는 징조나 낌새로 알 수 있는 거란 그런 말이에요. 노자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신의 도관을 설명하죠. 그가 이야기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징조와 낌새라는 걸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이러합니다. 동양의학 중에는 장상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체에 나타나는 병리적, 생리적 현상을 관찰을 해서 각 장부의 생리적 기능과 병리적 변화, 그리고 장부 간의 상호관계를 짚어내는 학문이죠. 동양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헬레니즘 문명 속에서 정리되고 집약된 서양 문명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동양학을 그저 막연한 관념에서 관념 정도로만 치부하곤 하는데 모든 동양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자연과의 그 교감이라는 그 관점에서 동양학을 연구하다 보면 동양학은 실증 학문의 경지를 넘어서는 대단한 면모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상학에서 장은 인간 몸 내부에 실제하는 장기를 말하는 거고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장기를 말하는 거고 상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상학은 실존하는 실제는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는 반드시 상을 맺게 되어 있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인체 내의 장부의 기능과 상태를 망진하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이렇게 멀리서 망진을 하고도 상태를 대충 알아내잖아요. 그걸 망진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얼굴에 기쁨의 상이 나타나죠. 왜 그런가 하면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쁜 일을 주관하는 심장이 그 기쁜 일로 인하여 열을 내게 되는데 이렇게 심장의 열이 오르면 그로 인하여 맥박이 빨라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심장의 열기가 위로 올라가서 얼굴에 화색이 돌게 되죠. 이런 낌새와 징조를 가리켜 동양학에서는 상이라고 해요. 상. 슬픈 일은 폐에서 열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 일은 간에서 화기가 올라온다 그래요. 그렇게 실체가 존재하는데 그 실체가 감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실체로부터 말미암는 가시적 낌새와 징조인 그 상에 의해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러한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노자의 이야기를 갖고 성경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노자를 잠시 예로 쓰는 겁니다. 하도 그냥 오해하는 인간들이 많아갖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은 이 땅의 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은. 감히 인간이 추측하거나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늘의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형이나 징조나 낌새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선물 받은 자에 한해서만 그러한 모형과 징조, 낌새 속에서 실체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믿음을 받은 자만. 하나님은 보이는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예수라는 상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나 이스라엘 성도의 몸 등의 역사 속의 수많은 실물 예시의 모형들에서 상으로 보여졌죠.
믿음을 선물 받은 이들은 그 속에서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게 상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러한 실물 예시의 모형들 속에서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보게 돼요.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하늘의 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어리석은 자, 외식하는 자라고 나무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보세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보세요. 분명 하늘은 역사 속에 이 시대에게, 이 시간들에게 계속 어떤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그걸 분변치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역사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서 여기에만 집중해서 사느라고 하늘의 상을 분변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모스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3장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구울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역시 하나님은 역사 속의 시대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와 이 육적 세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그 하늘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마치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에 나오는 그 철길을 걸으면서도 기차의 굉음을 듣지 못해서 기차에 치여 죽는 농아 소년처럼 멀리서 실제로 달려오고 있는 사망의 열차, 죽음의 열차, 그게 종말이거든요. 그 사망의 열차가 굉음을 내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라는 소리를 못 듣는다니까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자기의 일상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사망으로 향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이 세상의 아담 군상들인 거죠. 성도는 그렇게 하늘의 것, 하늘의 복음을 상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소리들인 거예요. 하늘 백성들의 묵시 속 그 현실을 이미 완료되어 있는 하늘 백성들의 묵시 속의 그 현실을 이 세상 속에서 상으로 드러내며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상이 맺혀져야 될까요? 구제, 선행, 종교행위, 착한 일, 뭐 어떤 거예요?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상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나는 죽고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존해서 그분의 이끄심에 나의 모든 걸 맡기는 상태를 믿음의 상태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나라는 주체가 부정이 되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나를 지킬 힘이 있으면 내가 왜 누구를 믿어요? 왜 나를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내가 완전히 철저하게 부정되고 나는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의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입니다. 나는 다 비워지고 그 나라 백성들은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드러내는 이들은 자기 뜻대로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내가 네 머리에 띠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교회의 기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그가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만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삶 속에서 맺히는 상이에요. 왜?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끌려다니며 사는 거라는 걸 묵시의 완료를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죠. 그 말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이 맺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전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방향성을 갖고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될 수 없잖아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상들이 맺혀졌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냥 죄만 양산해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반드시 맺어야 할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맺어지는 걸까요? 우선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로마의 믿음을 보며 사도가 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건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던 로마의 믿음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사도가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된 로마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중점이 있는 거예요. 강세가 거기에 붙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자체가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이 맺혀지고 방향성을 갖고 그게 전파된다고 할지라도 그들 자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이게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도되는 교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믿음의 향기가 어떠한 상으로 맺혀지게 되는지 제가 복음서의 한 대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량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하고 오늘은 많이 이렇게 빼먹고 띄엄띄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다음 주에 제가 원고를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잘 읽어서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면 교회에 맺혀져야 할 상에 대한 예수님의 강화가 나와요. 그중 한 부분을 떼서 그 강화 전체와 연결을 시켜보면 항상 성경은 문맥 안에서 봐야 된다 그랬으니까 연결을 시켜보면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상으로 맺으라고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8장 15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진짜 잘 아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인이 발견되는 족족 쫓아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니들한테 이 땅에서 매는 권세 푸는 권세 줬으니까 니들이 쫓아내면 그냥 지옥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혼자 있으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없습니까?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응답해 줍니까? 그럼 다섯 사람은 한 백 사람이 모이면 천 사람이 모이면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람 수를 봐서 응답해주고 안 해주시고 그러나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교회에 나타나야 할 상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관한 그 예수님의 강화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내려가면서 발견한 게
이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이야기가 오히려 용서라는 그러한 대주제로 흘러가는 그 용서 중에서도 주님의 용서, 그 용서라는 대주제로 흘러가는 큰 강의 일부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시대 많은 주석가들이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건 오히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오히려 죄를 발견하는 족족 쫓아내야 된다라고 치리의 구절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건 뭐예요? 나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당신은 내게 생명을 주실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고 그들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 보여주며 사는 자들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열쇠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에게 열쇠를 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때나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을 열고 닫고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천국의 상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열쇠로서의 삶을 산다는 뜻이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는 뜻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으며 살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아담 속에서 태어나는 자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떤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제 연합이 되어서 그 나라 소속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삶으로 이 세상에 내리꽂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뜻이에요. 왜? 성도는 완성된 묵시를 살아내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 완성된 묵시의 삶을 펼쳐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는 게 거기서도 매이고 여기서 푸는 게 거기서도 풀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열쇠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묵시를 펼쳐내는 상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열쇠의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 그 죄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설명, 반응에 대해서 강화를 하시는 그 장면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아주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 보세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와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 안에 죄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시는 곳에서 동일하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8장 15절 이후에 그 교회 안에 그 죄의 문제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문맥 속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와 가시적인
이 지역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일이 정확히 같은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의해 교회가 탄생되는 그곳에서 쓰인 말이 이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이 이 역사 속의 가시적 교회 안에서 그대로 상호로 펼쳐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너희들 죄 지은 자 다 쫓아내라 이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알아듣는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즉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과 연합이 되어서 하늘의 뜻을 땅에 상으로 내리꽂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부터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부터 지금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을 맺게 되는지를 쭉 설명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16장의 그 베드로와 교회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교회 세우겠다 그래놓고 처음으로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완성이 되는, 교회가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취되는 유일한 근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죠?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으로 거저 발생한 은혜의 공동체예요. 발생. 원인이 없이 생겨난 걸 발생이라고 하거든요. 거저 발생한 은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말립니다. 자신의 육적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아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이 세상에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죠.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올바른 상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대장되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을 맺어야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꾸짖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마귀 새끼야 그랬습니다. 사단아 라고 불렀어요. 그래놓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좀 폼나게 살게 해달라는 건 전부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은혜로 완료가 되는 은혜 공동체이므로 교회의 자기 주장이나 자기 확인, 자아실현의 욕망은 부정되고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존재가 부정되고 타자에게 전적인 의존을 하게 될 때 내가 부정이 되면 나를 누구에게 의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존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역사적 관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원래 믿음이라는 건 인간에게 사유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다른 표현인 거고 언약과 언약 성취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 쪽의 언어인 거예요.
아빠 너 믿는다. 근데 이 아빠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럴 땐 아빠가 널, 아빠 너 믿는다 할 때 아빠의 소원이 담기고 나는 널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의지가 담기잖아요. 그게 언약과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주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장의 주어가 믿음이라니까요.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에요. 주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이 모세를 애굽에서 떠나게 했고 믿음이 모세를 예수와 함께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나은 걸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믿음이 사라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낳는 자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간 거고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비웃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상을 빡빡 지우개로 지우더니 믿음이 그들의 그 삶을 믿음이 써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끌려가는 그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들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현실 순응의 모습, 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라면 이 현실이 가장 복된 삶이겠구나 하고 그 현실 순응의 삶이 로마 교회의 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삶을 저항도 없이 그대로 살아내고 있니? 이런 뜻이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니?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게 온 세상에 다 전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 교회가 뭐 대단한 거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역사서를 봐도 알아요. 로마 교회가 뭐 대단한 거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 속에 처해져 있었어요. 로마서 8장으로 가면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고난이 컸으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생각하면서 잘 이겨라, 제발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게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 못 끊어낸다.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통과했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겨요?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이기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 속에서 저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있군요.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것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장악되어 있는 자들이 맞구나 하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도살할 양처럼 역임을 받아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입신양명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띠에 묶여서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며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현실을 상으로 맺어내는 공동체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하늘의 상으로 로마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고 그 상이 온 세계로 알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뭐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선행을 보여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자기 부인의 교리와 십자가의 교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도를 올바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너희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 아래에서 그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니? 그게 여러 사람을 거쳐 나에게까지 들렸다. 내 눈에까지 보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의 상에 상이 맺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범인들은 절대로 통과하지 못할 그 길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장악이 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살아내고 있었어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꾸짖는 베드로에게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저기 실망을 했을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죠. 제자들이 놀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럼 우린 뭐야?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우린 뭐야?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시 속에 그 완료된 현실을 변화산 위에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야. 상으로서의 그 삶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상으로 살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아 내가 죽고 너희들은 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그 전철을 밟으며 살게 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묵시 속에서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귀신 들린 아이와 그걸 고치려고 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한번 또 보여주죠.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렇게 믿음의 본질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믿음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능력으로 갖고 있으면서 병을 고치고 뭐 뭔 일을 대단한 업적을 쌓고 그렇게 능력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 그 겨자씨처럼 감추어져 있는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능력이 하나님의 믿음이 일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성전 세 문제를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밑에다가 마태복음 17장 24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거 성전 세를 받는 자들 이야기해요.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왜 갑자기 성경이 성전세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뚝뚝 잘라서 에피소드마다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쭉 흐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성전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제자들 다 있었는데 베드로와 예수님 거 딱 두 명 것만 그 입에 좀 더 많이 넣어두시지 딱 한 세겔만 그 입에서 나오게 만드셨어요. 왜? 성경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이 성경의 독자들인 교회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세란 생명의 속전으로 들여지던 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보세요.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게 반세겔이에요. 성전세에. 그런데 그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해서 더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도 안 돼요. 모두 동일하게 반세겔만 내야 돼요. 1년에 한 번. 그건 생명의 속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그 구원의 무조건적인 은혜성을 설명하기 위한 설정이었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동일한 속전에 의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앞에서 자랑을 하고 누가 누구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이런 게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저마다 다 반세겔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큰 자 작은 자가 엄연히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큰 자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와글와글해요. 근데 작은 자라고 이렇게 역임을 받는 이들은 밥도 혼자 먹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없으면 그냥 죽은 흙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버릴 뻔했던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누가 크고 누가 작습니까? 그런 거 없다를 보여주기 위해 부자도 더 못 내게 하고 가난한 자 덜 내는 거 이런 거 허락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내라라고 한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니까. 예수는 한 분이니까. 그 속전은 인간의 배경이나 조건 등을 고려해서 차등 있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퍼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반세겔로 오신 생명의 속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요. 그리고는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입속에 들어있는 한 세겔로 당신 목과 베드로의 목을 계산하라 그러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뭐 했던 사람입니까? 돈 꾀 맡은 자입니다. 그 무리에는 돈 꾀를 맡은 자가 있을 정도로 헌금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한 세겔이 큰 돈이 아니에요. 그 돈 꾀에 한 세겔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물고기 잡아서 그 입에 들은 거 뺏어주라고 그럴까요? 물고기 잡기도 힘들어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 아시죠? 잡기도 힘든데 그걸 잡아서 그 입속에 돈이 들어있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야? 만드셨다라는 거야? 그렇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속전은, 생명의 속전은 인간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개입되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격이나 됨됨이를 근거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 그 입속에 들어있는 걸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그 돈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돈이거든요, 그거는요. 근데 왜 달랑 예수님 것과 베드로 것만 챙겨요?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을 알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금방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제 것만? 금방 거기에서 누가 큰 자냐의 다툼이 일어나겠죠. 이게 인간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누가 큽니까? 라는 싸움이 일어나는 대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18장 1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의 자기 부인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의 가치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모습으로 계속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 아니고 천국은 이미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고 거기선 누가 큽니까? 를 묻고 있어요. 거기선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제 것만 챙기는 거 보니까 제가 큰 겁니까? 그러면 쟤는 도대체 뭘 자랐길래 저렇게 큰 겁니까? 엉뚱한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세우죠.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타이니온인데 유아를 보통 상징하는 거예요. 유아. 그리고는 누가 큰가를 겨누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기는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존재예요. 어린아기가 아예 나는 너무 약해. 난 너무 낮은 자리에 있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당시의 사회 구조는 어린 아기는 아주 낮은 자리에 속해 있는 자로 취급을 했다고요. 그래서 뱀장수들도 애들은 가라 그랬는 거예요. 어른은 큰 자고 어린 자신들은 낮은 자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애기들한테는요. 어린아이에게 어른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대상일 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은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 속에서 큰 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른들을 보며 누가 더 큰가라는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기들은요. 오히려 자기들은 누군가에게 철저히 의존되어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아는 게 어린아이예요. 엄마 없으면 울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자기 부인의 상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하나님 절대 의존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상으로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없으면 나는 그냥 죽은 흙입니다, 쓰레기입니다가 이 세상에서 상으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갈 건데 니들 지금 내 앞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이야기하고 있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크다니 전부 반세겔로 그 생명의 속전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인데 거기서 누가 크냐니?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렇게 세상이 정립해 놓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의 구분이 없이 자신의 어린아이됨을 인정하는 그런 자만이 아무런 부담 없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왜? 이 힘의 원리 속에서 어린아이를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어떤 자를 영접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내 오히려 내 손, 내 도움이 필요한 어떤 자를 영접한다라는 건 내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걸 전제하고 할 수 있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님에 의해 장악당해서 믿음을 선물 받은 자만이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고, 아, 나는 그런 연약한 자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근데 예수가 나를 장악하여 나를 지금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이끌고 가시는구나를 아는 이만이 다른 약한 자들을 약한 자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분을 꼭 붙드는 걸 영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자는 소자를 소자 취급하지 않고 작은 자를 작은 자로 밀어내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폄하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소자를 영접할 수 있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약한 자들을 그야말로 약한 자로 취급을 하면서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괴리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주님은 그걸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그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소자를 소자로 판단을 해서 무시하는 걸 소자를 실족해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적어도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로 던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한 가지 확보해 놓은 게 있어요. 연자 맷돌 목에 걸고 바다로 던져질 벌 하나는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연자 맷돌을 계속 목에다가 하나 걸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의 원리 속에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면서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자기 자아 챙기기, 자기 육신 챙기기.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사는 이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덮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공과 번영을 꿈꿔요. 큰 자됨을 사모하고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우리는 일부러라도 그런 큰 자됨과 큰 것에서 자꾸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으로의 이 추구가 자꾸 다른 이들을 판단하게 되고 왜냐면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내가 커져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게 가치다라고 가치임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질 일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거기에서 자꾸 벗어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야 마세요. 요즘 한국에 있는 그 대형 교회들에서 자꾸 저에게 이게 청빙 그 요청이 오는데 아직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미국에 있는 목사는 뭐가 다른 줄 알아 봐요. 전부 여기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는요. 적어도 수만 명이 되는 그런 대형 교회 목사들은 황제 대접받습니다. 절기 때만 되면 새해 때만 되면 선물을 그냥 한 트럭씩 가져간대요. 우리 교회처럼 뭐 무슨 때가 돼도 선물 하나 없는 이런 교회와는 많이 다르죠. 뭐 그동안의 섭섭함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진짜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이는 예수님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선택이 되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므로 큰 자, 작은 자의 싸움이나 자기 공로 챙기기나 자기 확인 등의 헛된 시도나 추구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원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건 완료될 수 없고 그거는 우리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방향성과 지향성을 갖고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적어도 그리로 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상이라니까요. 상. 보세요. 그 문맥에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란 말이에요. 보세요. 너희들 소자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 교회에서 약한 자 보았다고 해서 그들 함부로 폄하하고 야, 넌 예수 믿고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너희 그러면은 연자맷돌 목에다 걸어가지고 바다에 확 던질 거야.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너희들 교회에서 죄 짓는 자 발견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경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죄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에게 어떤 죄를 진 자를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완료되어 있는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어떻게 완료시켜 놓았는지도 알기 때문에 내 천국 가족의 삶 속에서 죄가 발견될 때 그 죄를 이게 죄라는 걸 올바로 지적을 해줘야 맞아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간의 죄성이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요? 그래, 회개해야지. 이게 안 되고 너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 두세 명을 더 데리고 가라 그래요. 자, 두세 명 더 데리고 가서 너 이렇게 죄졌잖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 세 명이나 왔어? 이러고 회개하나요? 안 해요. 왜 마이크 대고 얘기하지? 온 동네에다가. 이제 세 명한테 얘기해서 얘들까지 데리고 왔니? 더 튀죠. 그러면 교회에다 얘기하래요. 고자질하자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는 죄가 무엇인지 반드시 지적을 하여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를 배우고 가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에게 죄를 지적해주는 게 맞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회중들의 죄를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가려주고 막아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빨가벗겨서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해줬는가 이거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항상 그들과 포도주 마셨고 그들과 밥 먹었고 그들과 함께 거닐었단 말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건 네가 바로 이방인과 세리의 자리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자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엄청난 은혜 속에서 그들을 바라봐 주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피어나겠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절절히 깨닫고 야 정말 예수가 그렇게 나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나 어떻게 했을 뻔했는가 그걸 저마다 깨닫고 그렇게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고 누군가의 허물이 보였을 때 내가 바로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덮어줬으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미 완료되었는 현실이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줄 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경쟁과 시기 다 전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그게 죄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했는지 반드시 가르쳐 줄 거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바로 그러한 낮아짐, 자기 부인의 상이 맺혀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 상이 맺혀졌다니까요.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은혜로 자기들에게 부어줬는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이 인생길을 그냥 순응하면서 수긍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은 하나님께 장악되어 있다는 이 믿음의 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격당하면서
무장해제당하면서 살아있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 바로 밑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요 이야기 바로 밑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럼 주님, 7번 용서하면 되나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바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니들은 누굴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야. 그걸 아는 자만이 네가 이방인과 세리였다.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아는 자만이 다른 이들을 이방인과 세리로 여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곰방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래요. 그 말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수거든요. 거기다가 10까지 곱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수양하라, 연마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건 70번씩 7번 용서 받아야 하는 존재다. 보세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건 인간은 70번씩 7번 용서해야 할 만큼 그들의 죄는 집요하고 추악한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놓고 무슨 이야기를 비유로 붙이시냐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갖다 붙이신다고요.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에요. 만 원짜리를 바꿔다가 여기다 쌓아도 여기다 다 못 쌓을걸요? 수조 원이니까. 거기다가 100데나리온 2천 원 100만 원이라 그래요. 100만 원. 자, 수조원을 탕감받은 이가 고작 1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감옥에다 쳐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수조원이 나에게 공짜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100만 원 그까짓 거 수조원 옆에 100만 원 이건 코 푸는 종이도 안 돼요. 이거는요. 저에게 수조원 생기면 내가 1억씩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그래도 내가 한 5조원 중에 여러분에게 1억씩 드려도 4조 9,500억이 남아요. 근데 100만원?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탕감받은 수조원은 빚이라는 내 손에 쥘 수 없는 관념이란 말입니다. 그냥 그건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100만원은 내가 이놈 때려서 받아내면 내 손에 쥘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게 우리의 사고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으로만, 그래 나 용서받았지 이러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요만큼 100만 원의 위해를 가하는 일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용서받은 게, 내가 탕감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받은 게 그 수조원이 뭐예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수시로 폭로시켜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말씀 속에서 배웠으니까 아 내가 바로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자지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은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우리의 죄 이야기 이거 위에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탕감받은 게 진짜 가치로 여겨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작 나에게 100만원 빚진 자를 두들겨 펴갖고 감옥에 쳐넣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방인과 세리예요. 나도 이방인과 세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그 과정 전체 그것이 믿음의 상으로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흔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람이라는 걸 우리가 붙들어서 이걸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누구에게 제시는 할 수 없지만 바람이라는 이 실체는 항상 상을 맺잖아요. 바람이라는 실체가 불면 나뭇잎이 흔들린다던가 아니면은 의자가 날아간다던가 물결이 출렁인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점점 부정이 되고 부인이 되어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처절한 도살할 양 같은 현실 속에서 로마 교회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아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러한 믿음의 상이 나타나고 있냐고요. 절대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못난 이로 취급하면서 나를 그들 위로 올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자였으며 도대체 나에게 쏟아부어진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용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용서. 용서는 일흔번씩 일곱번씩 무조건 다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다 덮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뉘우치고 다 착해지든가요? 용서해주면 그냥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개판돼요. 주님이 그런 용서하라고 이런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면 선악과 따먹었다고 에덴에서 쫓아내면 안 돼요. 조금 이 땅에서 패역하게 살았다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다 죽이면 안 된다니까요. 용서해야 된다면서요. 큰 자 되고 용사 되겠다고 나섰다고 해서 홍수로 이 땅을 다 멸해버리면 안 돼요. 용서해야 된다면서요. 그 용서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용서는 반드시 공의를 전제하고 있는 용서예요. 그냥 무작정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벌받아야 할 자의 그 벌을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서 그가 그 벌을 다 받아내야 이게 덮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용서예요. 그러면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죄에 대하여 진노를 할 자격이 있는 분이어야 되죠. 그건 누구? 창조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벌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용서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서를 받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도대체 그렇게 작은 위해거리를 갖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로마 교회에 나타났다면 우리 소문화 교회에 그 상이 맺혀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계속 무장해제를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덮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맺어야 할 상이고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가 그냥 관념으로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인생 속에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죄가 만연하고 연약한 자들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들을 편을 갈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은혜를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를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으셔서 그 구원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서문화교회에서도 용서와 낮아짐과
참된 섬김이 터져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